이 정도 틀리는 건 귀엽지 않나? 귀엽지 않나? 귀엽지 않나? 하요하요! 한글날 기념 우리말 공인인증고사 77점 4급 무조건 장래희망 훈장님 요양 몇 점 예상? 저도 한 70점 넘어갈게요. 전국 방방곡곡 숨은 우리말 고수들은 들으시오. 574돌 한글날을 맞이하여 우리말 공인인증고사가 열린다고 하니 어디 한번 도전해보겠소. 오, 우리말 공인인증고사 입장하기. 첫 번째 문제. 다음 중 맞춤법이 틀리지 않은 사람은 너무 힘들면 시험시험해. 시험시험이지. 이번에 그러다 몸이 나만 너 지금 뭐라고 뭐야? 틀리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너 지금 뭐라고 했어는 오어 아니야? 너무 힘들면 쉬엄해 아니야? 무조건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남 아 나지를 않겠어 아니야? 뒤로 가겠습니다. 뭐라고 했어? 두 번째 문제. 한글 자모의 이름을 잘못 표시한 것은 한글 자모가 뭐지? 아 티긋 시읏 티읏 히읏 잘못한 게 있어? 원래 이렇게 자음이랑 똑같이 맞추는 거 아니었어? 티읏으로 하겠습니다. 디귿 받침인 것 같은데? 시읏 아닌가? 시읏이 디귿 받침인가? 그렇네. 티읏이네. 다음 중 우리말로 된 과일은 수박, 포도, 귤, 사과. 내 생각에는 한자어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수박이 왠지 한자어 같아. 물수에 뭐 조롱박, 호박 할 때 그 보박자. 내가 순 우리말이 아닐 것 같아. 밑줄 그은 단어 중 외래어가 아닌 것은 지로용지, 성당의 미사, 외래어 같다. 애누리, 고무재질. 애누리가 왠지 한국어 같다. 애누리, 뭔가 약간 순우리말 같다. 뭐라고? 바보라고? 다음 중 맞춤법이 잘못된 간판은 할머니 된장찌개, 시골 육개장, 맛있는 쭈꾸미, 종갓집 간장게장. 틀린 게 있어? 육개장. 김치찌개, 종갓집, 간장, 게장 다 맞는데? 혹시 육개장이 잘못된 건가? 육개장인가? 넘어갈게요. 날짜를 세는 방법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나흘, 엿새, 이래, 아흐레. 아흐레가 뭔가 이상하다. 이래로 가자. 이래는 뭔가 약간 익숙해. 다음 선우리말 굽부다와 가장 관련된 높은 단어는 굽부다가 뭐야? 굽부다, 구슬프다 이거겠다. 왠지 배고프다도 아닐 것 같고 기쁘다도 아닐 것 같고 예쁘다도 아니고 구슬프다가 구가 똑같기 때문에 구슬프다 슬 약간 묵음 처리하면 굽부다는 구슬프다 할 것 같아. KBS 1대100에서 전원 탈락을 기록했던 문제로 네모 겨우 요만큼에서 네모의 발음 표기는 에게. 자 일단 100명이 전원 탈락을 했어. 그 말은 내가 맞다고 생각한 걸 일단 소고를 해야 돼. 왠지 100명 중에서 한 명도 안 할 만한 게 이걸 것 같아. 에게. 넘어갈게요. 아홉 번째 문제. 괄호 안에 들어가는 순 우리말 중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커피잔에 얼음을 네모 담아주세요. 순 우리말? 시나브로. 이거 들어본 적 있는데? 가수 이름 아닌가? 안다미로. 이것도 들어봤어. 사람 이름이었어. 달보드레. 아스라이. 처음 들어봐. 아 안다미로가 펌프 회사 이름이야? 그렇구나. 커피잔에 얼음을 시나브로. 무슨 뜻이지? 하나라도 모르겠으니까 답답하네. 달 보드레. 달이 보드레 할 만큼 담아주세요. 이게 왠지 그럴싸하다. 외래어에 맞게 표기하는 것은 도넛. 도넛이죠? 케이크. 키읔 받침이 아니죠? 케이크죠? 리더십. 카라멜. 이게 이제 두 개가 헷갈렸는데 리더십일 것 같기도 하고 캐라멜일 것 같기도 하고 리더십으로 가겠습니다. 왜냐면 이걸 발음을 그대로 그냥 한글 외래어를 쓴다고 하면 도넛 이렇게만 할 것 같고 케이크 리더십 카라멜 이렇게 할 것 같아. 그럼 맞네. 바본가? 리더십 카라멜. 리더쉽이냐 캐러멜이냐인데 내가 봤을 때 리더쉽에 좀 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캐러멜보다는 카라멜이 좀 더. 아이 기억해봐 요야. 너 캐러멜 사 먹을 때 늘 항상 캐러멜이라고 써있지 않았어? 카라멜이라고 써있었어? 카라멜 라이징. 캐러멜 라이징.
리더십이라는 단어는 진짜 많이 들어봤거든? 물론 쉽이라고도 들어봤지만 십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봤어. 하지만 카라멜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들어봤니? 아닌 것 같아. 그래, 리더십으로 가자. 11번째 문제. 다음 중 맞춤법이 틀리지 않는 프로그래밍은? 러닝맨, 하트 시그널, 미스터 트롯, 미스터 션샤인. 맞춤법이 틀리지 않은 프로그래밍? 뭔 말이야? 하나도 틀린 게 없는데. 맞춤법은 하나도 틀린 게 없어. 선샤인, 뭐 트로트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는 건 알겠어. 러닝맨은 왜? 러닝맨인가? 러닝인가? 하트. 하트는 하트고. 시그널이 아니라 시그날인가? 하트 시그날. 시그널. 시그날인가 보다. 러닝. 러닝 셔츠. 그래. 맨도 멀쩡하고 러닝 셔츠 할 때 러닝도 멀쩡하고. 이거다. 12번째 문제. 우표를 편지 봉투에 붙이다. 올바른 말은 붙이다. 붙이다. 아 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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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중인 맞춤법이 옳은 표현은? 건드리다, 뒤치다거리, 어이없다, 설거지, 뒤치다거리, 건드리다, 건들지마, 건드리다. 이거일 것 같아. 건들지마, 뒤치다거리. 이거 어이없다, 설거지는 아니고. 어이가 없네. 넘어갈게요. 14번째 문제. 이와 희가 바르게 쓰인 것은? 깨끗이, 깨끗이, 깨끗이. 깨끗이가 아니라 깨끗이야. 꼼꼼히, 분명히, 분명히. 분명히, 틈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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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꼼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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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꼼히. 끝이, 분명히. 그래, 이건 것 같아. 넘어갈게요. 당신의 우리말 점수는 65점. 70점이 안 되네. 6급 맞춤법의 무난한 스타일. 나도 이건 안다고. 틀린 줄은 알지만 일부러 쓰는 자기만의 시적 호용이 있는 타입. 키보드 자판 쉬프트키 누르기 귀찮아서 쌍자음을 안 치거나 분위기를 위해서 뭐뭐이용 어떻게 하지? 뭐뭐얌 같은 종결어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크레용. 남의 틀린 맞춤법을 봐도 마음속으로만 조용히 빨간 펜을 들어 교정하는 편. 맞아요. 조금만 더 노력하면 무난한 고만해 고만 스타일에서 무난한 스타일이 되실 수도 있을 거야. 나도 이 정도는 안다고. 내가 틀린 게 뭔데? 카톡방에서 실제로 하고 싶은 말. 이 정도 틀린 거 그냥 귀엽지 않나? 그러니까 말이야. 이 정도 틀린 건 뭐 그냥 귀엽지 않나? 맞춤법이 무난한 스타일을 괴롭게 하는 맞춤법. 굳이 내 맞춤법 고쳐야 돼? 굉장히 불편하다. 맞춤법에 대한 무난한 고만하라고 고만하라고 제발 좀 고만해. 스타일 추천하는 순우리말리님. 너울 가지. 오 이런 말이 있어? 남과 잘 사귀는 솜씨. 너울 가지. 평생 쓸 일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정답은? 정답 안 알려줘요? 아니 자 정답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는 너 지금 뭐라고 이랬어? D를 했죠? 맞네요? 정답. 1번 문제 정답. 2번 문제 시읒. 아니 우양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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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읒이 아니라 시읒이었어? 아 시옷. 하, 바보 바보 바보. 이걸 왜 몰랐지? 시옷이라는 걸. 아 여기 그냥 끼워 맞춰가지고 하려니까 까먹었나봐. 시읒, 티읒 하다가 이거 시옷이라는 걸 까먹었어. 아 바보. 그 다음 수박 맞고 에누리 맞고. 잘 맞추네. 그 다음 맛있는 쭈꾸미라고? 쭈꾸미가 아니라 쭈꾸미라고? 육개장은 맞고 수박 틀렸다고? 맞잖아. 수박 지문을 내가 잘못 읽었다고? 다음 중 우리말로 된 과일. 아 귤이랑 한자가 다 있구나. 아 진짜 개웃기네. 이걸 맞추네. 그래요. 다음 주 맞춤이 포인트라인 간판은 쭈꾸미가 아니라 주꾸미고. 여섯 번째 문제. 날짜를 세는 이래. 이래 맞죠? 아흐레. 아 아흘레가 아니라 아흐레구나. 어쩐지 내가 엿새란 건 알고 있었고 나흘이란 것도 알고 있는데 이게 두 개가 헷갈렸는데 아흐레였구나. 그 다음 굽부다. 배고프다라고? 굽부다가 배구프다야? 그렇구나. 나도 구슬프다인 줄 알았더니. 나흘? 3일. 네, 그 정도도 모르는 바본 줄 알아. 아니야? 아니 나는 함정인 줄 알았지. 하루 이틀. 사흘. 아 사흘. 아씨 사흘 물어본 거 아니었어요? 난 사흘 물어본 줄 알았어. 나 그래서 사흘 물어본 줄 알고 자신있게 3일을 그랬는데 왜냐면 내가 그거를 최근에 알았거든. 그 다음에 에게 정답이죠? 제가 말했죠? 100명이 틀렸으면 가장 아닌 것 같은 건데 그게 2번이었어.
역시 내가 좀 바보더라도 추리력은 좋아.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시나브론과 달보드레로 했죠. 근데 안다미로. 아니야, 내가 안다미로 하려고 그랬거든? 근데 안다미로가 펌프회사 이름이래. 아니, 펌프회사 이름이 가득 담아주세요 뭐 이런 건 아닐 것 같아가지고 일본 이름일 것 같아가지고 안다미로를 제외했거든. 근데 이거라고? 시나브론은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다가간다. 시나브로 다가간다고. 달보드레는 달달하고 부드럽다. 그래, 그런 뜻인 것 같아서 뭔가 약간 가득이랑 관련이 있지 않을까 했어. 아슬아이는 아슬아슬할 정도로 높거나 희미할 정도로 멀기. 아슬아슬해서 아슬아이고. 그 다음 리더십 맞췄죠? 아닌가? 카라멜로 했나? 아니야, 맞게 표현한 거였잖아. 카라멜은 카라멜을 할지 다른 걸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맞췄어. 카라멜이 아니라 캐러멜이구나. 몰랐네. 도넛이 아니라 도넛. 케이크 맞죠? 제가 말한 대로죠? 그 다음 11번째 문제. 러닝맨이라고 했던 거 내가? 아, 내가 했던 말이네. 러닝맨 이거 내가 했던 말 아니야. 설마 러닝맨인가? 선샤인이랑 트로트는 맞췄는데 러닝맨이랑 시그널이랑 헷갈렸는데 시그널 보내 크. 러닝머신 러닝셔츠야 그러면? 12번째 문제. 부치다. 제가 일본으로 했죠. 부티다였어? 부치다는 택배를 부치다. 우표를 부치다. 그렇군. 다음 좀 틀린 거. 이거 나는 건드리다. 뒤치다 거리. 건드리다였어? 그렇군. 그 다음 이거는 내가? 아이씨, 깨끗이 맞춰. 나 1번 안 했나? 그래, 이건 것 같아. 아, 그렇구나. 이번 79점이네. 난 65점밖에 안 되는데. 에휴, 그래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정도 틀리는 건 귀엽지 않나? 귀엽지 않나? 귀엽지 않나? 그래요. 65점이라서 죄송합니다. 더 똑똑해지도록 할게요. 하요하요!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